안녕하세요. 아뜰리에 수입니다. 오늘 호비라 호빌의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리틀 가든이라고요. 9개의 화병이 있는 제품이에요. 사이즈는요. 그래서 47에 65cm입니다. 구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문화공방 사장님께서 협찬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국분들을 위해서요. 문화공방 사장님께서 이렇게 한글 설명서도 같이 보내드려요. 꽃병이라고 하시네요. 꽃병 설명서와 패키지 바늘 자수용입니다. 이렇게 도안 인쇄된 원단으로 자르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세 가닥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두 가닥이나 한 가닥 이렇게 표시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안에 구성을 제가 한번 볼게요. 구성 보시면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이 리본은 가장자리 완제품에 보시면 가장자리 바느질 되어 있는 리본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자리를 테두리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실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많이 넉넉해서 남더라고요. 여기 1번으로 되어 있는 실이 5번사 실이에요. 꼬임이 크고 얘는 한 올로 이렇게 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8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요 실들은 많이 쓰이는 실은 이렇게 넉넉하게 타래로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구성 실은 이렇게 다양한 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은 두 개랑 바늘 끼우기, 실 끼우기가 이렇게 서비스로 들어있는데 이건 제가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몇 번 사용 안 하니까 이게 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일본말로 다 되어 있어서요. 기본적인 설명이 제일 많이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서 충분히 앞부분의 설명을 문화공방 사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서로 해주셨어요. 여기 자수한다. 여기에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점이 다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망사 붙이는 거 이것도 설명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네요. 2번하고 3번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앞부분 기본 설명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이 한글 설명서 하나가 아주 고맙더라고요. 예, 자수 넣을 때 많이 유용했어요. 이거를 다 번역을 하고 또 번역기에 해도 나중에 또 잊어버리기도 한데, 그리고 이렇게 도안은 이렇게 9가지 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예쁜 꽃들이고 해서 응용하셔도 괜찮아요. 벌이랑 나비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제일 궁금해 하시는 원단 소개해 드릴게요. 원단은 이렇게 원단에 얘들은 다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단도 닉넨 원단으로 수놓기에도 편하고, 제가 이거는 완성해서 집에 걸어뒀는데 걸어두기에도 원단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비비거나 그렇게 하시면 약간 지워질 수도 있는 원단이라서 수놓으실 때 조심하시면 되고요. 선이 가늘게 예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수놓고 나도 전혀 자국이 없었어요. 이렇게 크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큽니다. 네. 보시면은 코스모스 꽃도
보이고 엉겅퀴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병이 예뻤어요. 혹시 이 화병 패키지는요, 제가 수놓은 게 있어서 수놓았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망사가 이렇게 있어요. 도안에 보시면 여기 망사 오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은 A 부분의 거는 이렇게 되고 망사를 오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망사는 여기에 가운데 넣어서 술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술을 놔주시면 돼요. 아오키 카즈코 자수에 이런 물속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망사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놓은 작품은 이렇게. 근데 저는 저 망사를 처음에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 취향이랑 좀 안 맞아서 망사를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망사 없이 전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수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 크로바 자수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벽에 걸어두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꿀벌들 놓는 재미도 좋았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저는 재봉틀로 박았는데 손으로 한 단씩 뜨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줄을 박았다가 박음질했다가 이 한 줄보다는 두 줄을 하는 게 더 안정감이 있어서 두 줄을 박음질했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직 액자가 이만한 사이즈 액자를 못 구해서 넣진 못하고 그냥 핀으로 고정해서 벽에 걸어두었었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이 작품 하나 놓으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아오키 카즈코 자수 컬렉션 중에 리틀 가든이라고, 옛날 리틀 가든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냥 저는 화병, 9개의 화병 자수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운화 공방에 들어가시면 이 화병 자수를 판매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쁜 자수 놓으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